교수님 오늘은 어디 지금 또 어디로 갑니까? 도서관이요.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. 도서관이요? 아니 저도 가끔 저희 동네 도서관 가는데 도서관이랑 예술 작품이랑 좀 거리가 먼데. 들어가 보시면 네. 또 놀라운 게 펼쳐질 거예요. 그래요? 네. 일단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네. 도서관이라. 와. 멋있다. 요즘 도서관 디스플레이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? 와, 너무 멋있는데요, 그러면? 저 위에는 책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었나 보다. 대성 씨, 네.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? 일단 약간 그 어떤 책으로 된 미술관? 책으로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.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게 쓱 보면서 문득 제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네. 혹시 그 책 있잖아요, 교수님. 네. 책 앞에 책 표지 있죠? 네. 그 표지에 그림, 그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. 네. 혹시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있을까요?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한 예술이 디자인이잖아요. 네. 근데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의외로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뭐 출판 디자인, 표지 디자인, 뭐 폰트 디자인, 뭐 책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. 아, 예. 저도 책을 고를 때 약간 네. 책 표지가 예쁜 걸 보고 골랐다가 안 읽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런 게 꽤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현대에는 예술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. 맞습니다. 이 작품은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네. 꽃과 나비로 표현을 했네요. 정말 수많은 염원과 희망을 담은 작품 같아요. 근데 이거 그림 그린 게 아니네요? 이거 도자기 그 유닛을 진짜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. 정말 막 희망이 막 샘솟는 것 같지 않아요?